이제 초전박살이 아니라 조선박살이다. 예, 조선박살. 오늘 파이처볼 기사는요, 김대중 칼럼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참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그 말은 5월 18일자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조선일보 주필로 유명했던 김대중 씨가 작성한 칼럼이죠. 저희가 어제 함께 살펴보고 비판했던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대중 전 주필도 성과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문제는 끝에 가가지고 결론이 이상하다라는 네. 겁니다. 읽어보세요. 네. 정말 충격적인데 네. 끝에 가면은 이게 왜냐면 앞에는 멀쩡해요. 네. 앞부분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요약을 해드리면, 이 김대중 전 주필이,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불고 있는 구구바람, 극우화가 불고 있다, 이걸 되게 우려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했는데, 이 서구사회의 구구 정치권이 막 러시아에 호응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더 강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이렇게 각국의 극우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다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도 굉장히 그 국제적 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되게 우려를 해요. 네. 아,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막 어쩔 때는 중국을 뭐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중국에,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약간 중국한테 이렇게 좀 네. 배려를 해주는 것 같고 예, 예.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비판을 해요. 뭐라고 네. 하냐면, 3국 정상회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북핵과 안보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3국이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안보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사실상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북한은 뭐라 그러, 아, 북한이 아니죠. 중국은 뭐라 그러느냐. 아, 각 측이 다 자제를 해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이 너무 나서지 마라. 이렇게 대놓고 견제를 하는 메시지도 냈고, 북러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고, 또 이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도 중국이 대놓고 다자주의를 존중해라. 이거는 대놓고 한미일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대중 전 주필도 이게 비판을 한 거예요. 성과가 없었다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한국의 핵 능력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대미 교섭력 확보다. 이런 결론으로 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핵우산 또는 뭐 핵을 보유하자? 보유는 이거, 불가능하니까. 이걸 김원경, 저 우리 김원경 소장님이 읽어드리겠지만 핵을 네. 갖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핵 보유국이 네. 되자라는 그런 주장이죠. 예. 그렇게 국제적인 극우화가 우려가 되고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중요한데 갑자기 핵 보유국이 되자. 네. 그것을 위해서 대미 교섭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가 되게 중요한데 외교고 뭐고 깡패가 되자 이거예요. 이런 결론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욕해요. 네, 네. 네. 심지어 김대중 전 주필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차제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일본 수준인 75%로 부담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네, 확보하는 것이다. 핵연료 재처리를 확보하자는 게 핵보유국이 되자는 그렇죠. 겁니다. 예. 이런 조언까지 더했습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미군 주둔 관련돼서 한미협정이 매우 불평등하고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주필은 오히려 더 올려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아예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여서 주둔비를 대폭 상향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권을 미국한테 돈 주고 사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네. 주고 그 대신 나는 핵무기를 돈 갖자. 돈 주고 사잔 얘기죠. 네. 충격적인 얘기예요. 내가 얘기니까. 핵무기 갖는 거 인정해달라. 그걸 위해서 최대한 돈을 다 주자. 네. 줄 수 있는 다 주자.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주둔비를 올려준다고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사실 높아 네. 보이지 않죠. 네. 네. 트럼프가 인정한다고 한들 국제사회가,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지금 북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졌다고 판단이 되죠. 네. 네. 이거를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정말 우리는 진짜 깡패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네. 막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당장 핵확산 금지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어서 우리도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할 텐데 괜찮나요? 네. 당장 무역의 제재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서구사회의 극우화를 비판하면서 칼럼을 시작하더니 정작 자기가 가장 극단적인 방향으로 난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라는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 보유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만들지 않고도 안보, 외교, 경제를 조율하는 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해야 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전쟁 위협이나 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참 아무튼 그러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서구 사회의 극우화를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자국 이기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사실 핵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인데 아무튼 이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바로 핵 보유국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파국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우리 언론들이 이런 칼럼이 나오면 사실 서로 좀 언론 비평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조선 박사는 여기까지고요.